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입니다. 지은이는 호리 아스노리, 옮기니는 김서연, 펴낸 곳은 전나무숲입니다. 마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정전기가 발생한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전문가란 사람들은 알기 쉽게 설명하는 데 서툰 법이다. 자기는 뻔히 다 아는 내용들이다 보니 아무런 예고 없이 전문 용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체내 정전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 고교 동창 K에게 부탁했다. 체내 정전기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딘지 알려주게. 그러자 K가 이렇게 대답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말인가? 있지. 어딘가 하면 몸속에서 정전기가 발생한다는 부분이야. 전혀 상상이 안 돼. 몸속에서 정전기가 왜, 어떻게 생기는데? 이것은 체내 정전기 이론에서 기초 중의 기초다. 지금까지 체내 정전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모두들 멍하니 아무 반응이 없었던 까닭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나 보다. 겨울에 어느 맑은 날 차에 타려는 순간 혹은 문 손잡이를 잡으려 할 때 빠직하는 현상만을 정전기라고 여긴다면 아직 정전기의 진면목을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보통 체표면에 쌓인 정전기가 한꺼번에 방전될 때 찌릿하는 충격과 함께 온다. 정전기는 어떻게 생기나?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입자를 가지고 있다. 원자는 음전하를 띠는 전자,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된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 핵을 구성하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이 있어도 이동하지 않지만 전자는 마찰 등의 힘이 가해지면 다른 쪽 물질로 이동을 한다. 원자는 원래 전자와 양성자의 수를 같게 유지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는데 마찰과 같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전자가 다른 물질로 이동하고 그로 인해 전자의 수가 늘어난 물체는 음전하를 띠게 된다. 이처럼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 대전이며 이러한 현상을 정전기라고 한다. 정전기는 둘 이상의 절연체가 마찰할 때 발생한다. 체내에서는 주로 적혈구와 혈관 혹은 적혈구 길이의 마찰 때문에 발생한다. 마찰로 생겨난 양성 혹은 음성 전하는 마찰한 두 물체의 조합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마찰이 일어나면 그곳이 어디든 전하량이 크든 작든 정전기는 반드시 발생한다. 초등학생 때 책받침으로 머리를 문질렀다가 떼면 머리카락이 딸려 올라가는 것을 봤을 것이다. 이때 책받침은 양전하로 대전되고 머리카락은 음전하로 대전된다. 이는 책받침과 머리카락의 마찰로 정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책받침과 머리카락의 경우 서로 문지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전기의 양도 적어서 타닥하고 불꽃이 튀지는 않는다. 책받침은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이란 소재는
대부분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의 완전한 절연체이다. 하지만 책받침을 스웨터 겨드랑이에 끼거나 머리카락에 대고 문지르면 정전기가 발생한다. 일단 발생한 전기는 절연체의 표면에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른다. 이것이 대전, 즉 정전기의 정체이다. 실제로는 책받침이 스웨터와 접촉한 순간에 정전기가 발생한다. 이를 접촉대전이라고 한다. 다만 접촉만으로 발생하는 정전기는 아주 소량에 불과하다. 그래서 책받침과 스웨터를 비벼서 정전기의 양을 늘린다. 이를 마찰대전이라고 한다. 비비고 문지르면 단순히 접촉하고 있을 때보다 그 면적이 몇 배로 늘어난다. 책받침을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정전기는 많이 쌓인다. 필름을 벗길 때 일어나는 정전기는 박리대전이라고 한다. 또 배관 내로 압송되는 분체나 액체, 기체 등에서도 정전기는 발생한다. 이를 충돌대전이라고 한다. 훨씬 미약한 마찰로도 정전기는 발생한다. 인체가 감지하지 못할 뿐 우리 몸 주변의 모든 곳에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있다. 정전기는 두 종류의 절연체가 마찰할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기가 통하는 성질의 금속, 즉 도체에서도 정전기는 발생한다. 금속의 일부가 접지된 경우에는 전하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도체의 전위는 항상 동전위를 유지한다. 하지만 절연물 위에 놓인 상태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정전기가 차곡차곡 쌓인다. 전기 저항이 높은 경우 전기가 자유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는 빠져나갈 곳을 잃고 그 자리에 머물러 정전기가 된다. 즉,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이라 해도 고무 위에 놓아두면 정전기가 쌓인다. 도체인 금속도 이럴진데 인체에는 당연히 훨씬 많은 정전기가 쌓이지 않겠는가. 적혈구 표면에 대전 균형이 무너져 혈액이 끈끈해진다. 체내 정전기는 어쩌다가 연구하게 됐어? 정전기에 대해 한참 설명하는데 갑작스레 K가 물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적혈구를 관찰하다가 생긴 사소한 의문이 나를 체내 정전기란 답으로 이끌었다. 한때 LBA라고 해서 혈액 상태를 보고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가 유행했었다. 피험자의 혈액을 한 방울 채취해서 현미 표본으로 만든 다음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이다. 현미경은 모니터에 연결돼 있어 TV 화면으로 혈액의 흐름을 볼 수 있었다. 당시 나는 이 검사법을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해 주목하고 있었다. 이 검사에서는 혈관 속을 흐르는 적혈구의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다. 둥근 탁구공 모양의 적혈구가 통통 튀듯이 흐르는 혈액은 건강한 혈액이다. 병이 있는 사람의 혈액은 적혈구끼리 뭉쳐 있거나 염주처럼 이어져 있다. 쉽게 말해 적혈구가 각자 떨어져 있는 혈액이 맑고 건강한 혈액이고 뭉쳐 있다면 끈끈하고 건강하지 못한 혈액이라고 보면 된다. LBA 검사는 특정 건강법이나 건강식품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특정 건강법을 실천하면서 LBA로 혈액을 검사하면 염주 모양으로 뭉쳐 있던 적혈구가 깨끗하게 분리되어 탁구공처럼
통통 튀듯이 흐르는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다. 이는 그 건강법이 효과를 발휘해서 혈액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적혈구가 염주처럼 뭉쳐있는 혈액이라 하더라도 현미표본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누르면 적혈구가 따로따로 떨어져 나간다. 즉, 별것 아닌 잔재주만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혈액을 건강한 혈액으로 동갑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점을 악용해 자신들이 취급하는 건강식품이 이렇게나 효과가 좋다고 속임수를 써가며 선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LDA 검사 결과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고 LDA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건강한 혈액일수록 적혈구들이 떨어져 있는 이유. 나는 여전히 LDA 자체는 매우 뛰어난 검사법이라고 생각한다. 조작 없이 정직하게만 검사한다면 혈액 상태의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에 환자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 검사로 건강한 적혈구를 봤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적혈구들은 왜 저토록 철저히 분리돼 있을까? 서로 달라붙고자 하는 것이 물질의 성질이다. 질량이 있는 물체와 물체 사이에는 반드시 인력이 작용한다. 인력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일정 거리까지 접근하면 물체와 물체는 인력의 작용으로 달라붙기 마련이다. 게다가 적혈구는 흡착력이 강한 물질의 대표선수 아닌가? 하지만 적혈구는 들러붙겠다 싶으면 퉁 하고 서로를 밀쳐낸다. 철저히 분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도리가 없다. 원래 달라붙는 성질의 적혈구를 갈라놓는 힘이 무엇인지 나는 흥미가 생겼다. 밀어내는 힘 하면 우선 자기력이 생각난다. N극에 N극을, S극에 S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반발한다. 하지만 적혈구에는 자기력이 없다. 그렇다면 혈류에 의한 확산과 물질의 특성, 그리고 전기적 에너지인 정전기만 남는다. 혈류에 의한 확산이란 혈액 내 물질이나 열이 가는 혈관에서 굵은 혈관으로 혹은 그 반대로 이동할 때 생기는 혼란 때문에 확산되는 현상이다. 혈관이 여러 갈래로 나뉠 때 일어나는 체액의 혼란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다. 하지만 커다란 입자라면 혈류에 의한 확산이 적용되겠지만 적혈구처럼 작은 물질은 담배 연기가 그렇듯이 입자가 지나치게 작기 때문에 어지간히 빠른 속도로 흐르지 않는 한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정전기가 관여한다. 적혈구는 혈액 속 다양한 성분과 수분, 혈관벽과 서로 스치면서 흐른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당연히 정전기가 발생한다. 모든 적혈구의 표면이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같은 전하를 띤 적혈구들은 서로 반발하게 되어 달라붙지 않고 튕겨져 나간다. 하지만 적혈구 표면에 대전 균형이 무너져서 어떤 적혈구는 음전하로 또 다른 적혈구는 양전하로 대전된다면 어떨까? 자석에 N극과 S극처럼 서로 끌어당겨서 달라붙어버린다.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혈액의 모습이다. 이런 경위로 나는 몸속에는 항상 정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전기가 적절한 양으로 균형 있게 존재할 때는 매우 건강하지만 양이 너무 늘어나거나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대인은
청정기를 발생시키는 생활을 일상적으로 하면서도 접지를 통해 청정기를 방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산다. 즉, 청정기의 양은 포화 상태에 달했고 균형도 깨진 상태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이 체내 청정기를 떠올리게 된 계기이다. 체내 청정기와 찐득한 혈액의 관계. 적혈구는 왜 서로 달라붙지 않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앞에서 물질 특성과 이용과 청정기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말을 했다. 혈액 속에는 많은 물질이 들어있다. 적혈구와 백혈구는 물론이고 그 밖에도 다양한 물질이 이온화되어 흐른다. 이온화된 물질은 양성이나 음성의 전하를 띈다. 예를 들어 나트륨은 물에 녹으면 플러스 1의 정전기를 띈다. 철은 플러스 2, 아연도 플러스 2, 마그네슘도 플러스 2, 염소는 마이너스 1, 식으로 체내로 들어온 미네랄은 이온화되어 각자의 특성에 따른 전하를 띈다. 당연히 적혈구의 표면에도 다양한 물질이 붙어 있다. 대표적인 물질이 시알산이다. 시알산은 음전하라서 적혈구의 표면 역시 시알산 때문에 음전하를 띈다. 적혈구끼리 달라붙지 않는 이유는 하나하나가 음전하로 대전돼 있기 때문이다. 혈관 벽도 마찬가지로 시알산으로 코팅돼 있다. 그러니 적혈구가 혈관 벽에 달라붙을 일도 없다. 물론 그 구조는 단순하지 않아서 음전하를 띠는 적혈구에 양이온이 끌려오기도 하고 수분도 극성을 띠고 있어서 쉽게 달라붙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조절된다. 시알산이 가지고 있는 음전하는 시알산의 개수에 비례한다. 적혈구와 혈관 벽에서는 시알산의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음전하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체내 정전기가 늘어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음성 정전기가 늘어나면 본래 시알산이 가진 음전하보다 훨씬 큰 음전하를 띠게 된다. 반대인 양성 정전기의 영향을 받으면 시알산의 음전하가 상쇄되고 그래도 여전히 양성 정전기의 양이 많으면 양전하로 대전되기도 한다. 즉, 체내에서 대량의 정전기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적혈구 표면에 전하의 이상이 생겨서 원래대로라면 음성으로 대전돼야 할 적혈구 표면이 양전하로 대전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 결과 혈액 속에는 음전하를 띠는 적혈구와 양전하를 띠는 적혈구가 공존하게 되고 그 둘이 만나면 당연히 달라붙는다. 이로 인해 혈액이 끈끈해진다. 적혈구는 모세혈관을 흐를 때면 제 몸을 접고 구부린다. 그런데 적혈구가 두세씩 달라붙어 있으면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관을 막아버린다. 혹은 혈관 벽에 달라붙는 경우도 생긴다. 자기들끼리 뭉쳐있는 적혈구는 혈류의 악화를 초래한다. 적혈구는 세포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회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적혈구가 서로 뭉친 탓에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면 말초신경의 세포는 산소 부족과 영양 부족을 일으키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축적되어 결국에는 사멸한다. 수족냉증이 그 초기 증상이다. 그리고 이어서 내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적혈구가 달라붙지 않게 할 것.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수칙이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속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되었다. 그에 비례해 현대인은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그 영향으로 암을 비롯한 난치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다. 사실 스트레스와 체내 정전기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체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설명하겠다. 자율신경이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자율신경이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지만 눈에 띄는 이상을 발견치 못했을 때 의사는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란 병명을 붙인다. 제법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원인도 치료법도 모릅니다란 말이나 매 한 가지이다. 하지만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란 이름 자체는 틀린 구석이 없다. 그 증상들 대부분은 지속된 스트레스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불수의 기능을 제어하는 신경이다. 손이나 발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심장의 거동은 내 마음대로 속도를 올리거나 늦추지 못한다. 위나 장 같은 내장 역시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지 못한다. 이처럼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지 못하는 순환, 호흡, 소화, 발한, 체온 조절, 뇌 분비, 생식, 대사 같은 기능이 자율신경의 저주를 받는다. 자율신경이 이상을 일으키면 안정된 상태에도 심장이 세차게 뛰거나 갑자기 땀을 흘리거나 과호흡에 빠지거나 몸이 달아오르거나 잠을 자지 못하거나 한다. 공황장애라 불리는 심신증도 거의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교감신경은 몸을 흥분시킨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이완 상태를 만든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선다. 교감신경이 우위에 서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얕고 빨라지며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한다. 산 속을 걷다가 곰과 마주친 장면을 상상해보자.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다. 이때 심장은 쿵쿵쿵 뛰고 호흡은 빨라진다. 공포로 머리카락이 쭈뼛 선다. 싸우거나 도망칠 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한편 부교감신경의 예로는 온천에 들어간 사람들이 휴 하고 길게 숨을 내쉬는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심박도 느려지고 잠이 솔솔 온다. 이때가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선 이완 상태이다. 우리 몸은 아침에 눈을 뜨면 교감신경도 같이 깨어나 긴장감 속에 일을 하고 저녁부터 밤 동안에는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아 잠들 준비를 한다. 나는 새벽 5시까지 연구를 하다가 아침에 자는 생활을 25년이나 계속해왔다. 그래서 그 리듬이 몸에 익었다. 하지만 이는 나만의 특수한 스타일일 뿐 일반인에게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천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 마당에 물을 뿌리면서 호수 끝을 꽉 눌러지면 세창 기세로 물줄기가 쭉 뻗는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혈관은 꽉 쥔 호수 상태라고 보면 된다. 흐름이 거세진다. 유속이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도 커지는 원리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다. 즉 혈액과 혈관벽 사이의 마찰이 갑자기 커지면서 당연히 정전기의 양은 늘어나게 된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혈관 내부는 매우 큰 마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완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정전기가 발생한다. 현대인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산다. 아침에는 만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 혹은 등교하고 낮에는 회사나 학교에서 일 혹은 공부를 하느라 긴장하고 저녁에는 늦게까지 잔업이나 야간 학습에 시달린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내내 이어지는 것이다.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있다 보니 밤에 집에 들어와서도 긴장을 풀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정도면 대량의 체내 정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봐도 좋을 상황이 아닌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생활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이론을 책에서 본 적이 있어. K는 정말 아는 것도 많다. 그 이론은 림프구와 자율신경의 관계를 밝힌 니가타 대학교 아보도우루 교수의 학설인데 정전기 측면에서 봐도 스트레스는 건강에 큰 적이 확실하다. 불이 붙기도 하는 방귀, 왜 뱃속에서는 폭발하지 않을까? 체내 정전기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은 질문이 튀어나와서 어이가 없을 때도 있지만 간혹 그 질문들 중에는 내게 공부가 되는 좋은 질문도 있다. K가 이런 질문을 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질문 가운데 재미면에서나 발상면에서 단연 으뜸이 아닐까 싶다. 흔히 방귀에도 불이 붙는다고들 하던데 체내 정전기가 불꽃방전을 일으켰다가 뱃속에서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거 아냐? 뱃속에서 친 벼락 때문에 가스 폭발이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주유소에서도 정전기로 인한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전기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데 몸속도 비슷하게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었다.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이 같은 상상력이야말로 과학을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다. 내 나름대로 이 질문에 대답해 보겠다. 방귀는 소장 상부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의 찌꺼기가 소장의 하부나 대장에서 장내 세균의 작용으로 분해될 때 발생하는 가스이다. 이 가스의 대부분은 장관에서 흡수되지만 채 흡수되지 못한 가스는 항문으로 배출된다. 장내 가스의 성분을 보면 90%는 체외에서 입과 코로 들어온 공기이고 나머지 10%는 체내 미생물이 만들어낸 것이다. 주 성분은 체외에서 흡수된 질소와 산소이다. 체내에서는 메탄이 만들어진다. 메탄은 항문 가까이에 있는 메탄균에 의해 합성된다. 3명 중 2명은 메탄이 전혀 없는 방귀를 낀다고 한다. 메탄균이 없으면 황산황농균이 우세해지기 때문에 황화수소를 함유한 방귀가 만들어진다.
체내에 호기성균이 생산한 이산화탄소나 체외에서 들어온 이산화탄소, 미생물이 배출한 수소는 체내에 세균이 메탄을 합성할 때 혹은 황산환원균이 황화수소를 합성할 때 소비된다. 그러고 나면 메탄만이 남는다. 이 메탄가스가 불에 타는지의 여부가 체내에서 폭발이 일어나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열쇠이다. 여담이지만 치과 업계에서는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전류가 골칫거리다. 알루미늄 포일이나 숟가락, 포크가 치아에 씌운 금속에 닿았을 때 입안으로 찌릿하고 통증이 느껴지거나 불쾌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때의 전류를 갈바닉이라고 한다. 갈바닉은 서로 다른 금속이 같은 구강 내에 존재할 때 타액에 금속 이온이 살짝 녹아나온 결과 입안의 금속들 사이에서 전이차가 발생해서 생긴다. 말하자면 입안의 전지가 생성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망간 전지는 음극에 아연, 양극에 이산화 망간, 전해질로는 염화 아연을 사용한다. 갈바닉이 발생할 때 금속은 이온화된 상태이다. 즉, 입 속으로 녹아나온 상황이라 쇠 맛이나 쇠 냄새가 난다. 또 녹아나온 금속 이온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금속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 밖에도 전암 상태, 편평태선의 원인 중 하나로도 보고 있다. 입 안에서 쇠 맛이 나서 신경에 거슬린다거나 금속 알레르기 증상이 생겼다거나 전암 상태인 사람은 치아의 금속을 같은 종류로 바꾸든가 세라믹이나 플라스틱으로 교환하는 등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 단, 갈바닉은 체내 정전기와는 다르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 활성산소가 꼭 필요할 때도 있다. 활성산소는 수많은 질병의 발생에 관여하지만 우리 몸에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 활성산소는 양날의 칼이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그중 하나가 살균작용이다. 몸 속으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이물질이 침입하면 제일 먼저 호중과 대식세포가 출동하는데 이들이 이물질을 해치울 때 쓰는 무기가 바로 활성산소이다. 활성산소는 세포 증식에도 필요하다. 인간의 일생 중 활성산소의 생산이 많아지는 시기가 있다. 임신했을 때와 수술 후 회복기이다. 임신을 하면 처음엔 하나의 세포에 불과했던 수정란이 열 달이 지나는 동안 3kg의 무게의 세포수가 3족이나 되는 태아로 자라는데 그 에너지를 활성산소에서 얻는다. 수술 후에도 상처가 나으려면 세포가 활발히 증식해야 하는데 이때도 활성산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을 많이 공급해서는 안 된다. 비타민 A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데 임신 기간에 비타민 A가 풍부한 간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불편한 아이를 출산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즉, 임산부는 기운을 북돋겠다고 불고기를 먹기보다는 되도록 채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성산소는 너무 많이 발생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억제해도 안 된다. 하지만 활성산소는 암을 유발하는 유력한 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생물은 밖에서 발암 물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포의 작용 자체에 이미 발암 가능성을 내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임신했을 때나 수술한 뒤처럼 세포 분열이 필요한 시기를 제외하면 활성산소는
되도록 즐거는 편이 좋은데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음과 과식을 삼가하고 소식한다.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음식을 적극 섭취한다.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정신적인 동요를 줄인다. 과로와 수면 부족을 피한다. 땅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몸속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정전기 빼는 법은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 우선 맨발로 흙이유를 걷는 방법이 있다. 옛날에는 짚신을 신고 길을 걸어 다녔다. 맨발로 흙을 밟고 풀을 밟으면 자연스럽게 몸속의 정전기가 빠져나갔다. 그러다가 신발을 신게 되면서 정전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고 다니자. 건강은 맨발에서 시작된다. 바닷물이 밀려오는 해변면 더더욱 좋다. 바닷물에 젖은 모래사장을 걸으면 정전기가 제일 잘 빠져나간다. 밭일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밖에서 흙을 주무르다 보면 기분도 개운해진다. 낚시도 좋다.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바위나 흙을 만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물론 해수욕도 효과가 좋다. 다만 아토피 환자들은 바닷물이 자극적일 수 있으니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파도치는 해변에서 노는 정도로 참는 편이 좋다. 요즘 사람들은 주로 도시에서 사는 데다 다들 바빠서 정원을 가꾸거나 낚시하러 갈 틈도 없을 테고 바닷가를 느긋하게 산책하고 싶어도 기회가 많지 않겠는데 K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바쁘게만 살고 있어 병에 잘 걸리게 됐다는 현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끔은 낚싯줄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고 흙을 주무르다가 저무는 날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도저히 그런 여유를 낼 수 없다는 사람은 최소한이나마 이렇게 해보기 바란다. 단독주택에는 보통 마당이 딸려있다. 아파트라면 화단이나 단지 내 공원처럼 흙이 드러나는 곳이 있다. 그곳을 미리 알아두고 아침 저녁으로 들러 흙을 토닥토닥 손으로 두드리자. 그 행동만으로도 접지되어 몸속 정전기는 빠져나간다. 할 수만 있다면 소금물을 뿌려서 젖은 흙 표면을 만지면 더 효과적이다. 손은 지저분해지겠지만 건강을 원한다면 이 정도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거리를 걷다가도 흙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접지한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정전기가 방출돼 몸속에서 벼락이 치는 일도 줄어든다. 건강에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좋은 습관을 계속하면 건강해지고 나쁜 습관을 지속하면 병에 걸린다. 접지는 매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흙을 만지는 방식으로 접지를 했다고 해서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접지를 했는데도 여전히 몸속의 정전기가 잔뜩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번 기회에 접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익혀서 제대로 된 정전기 대책을 실천하자. 접지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을 막기 위해서 가전제품에도 적용되는 대중적인 방법이다. 지구가 거대한 도체이며 대지의 표면은 전위가 제로라는 점을 이용해서
전기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접지의 전기 저항이 이를 내가 옴이하면 괜찮다. 이러한 접지 방식은 누전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정전기 방전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참고로 전기 제품의 경우 정전기에 비해 극단적으로 큰 전기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접지의 전기 저항치가 100옴 이하인 매우 저항이 작은 것을 써서 전기가 잘 빠져나가게끔 하고 있다. 이처럼 접지의 효과는 대전된 물체가 도체냐 절연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도체에는 효과적인 접지도 절연체에는 직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전기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즉, 표면의 정전기는 쉽게 뺄 수 있지만 체내 정전기는 쉽게 빼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파도치는 해변을 걸었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몸이 좋아지는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같이 해야 한다. 체내 정전기는 서서히 빼는 수밖에 없다. 한 달에 한 번은 백사장을 걷고 평소 흙을 만지는 습관을 지속해야만 체내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절연체에 정전기를 흘려보내기 위해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가 있다.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는 어떤 원리로 정전기를 흘려보낼까? 그 비밀은 계면활성제라는 물질에 있다. 계면활성제는 세제나 화장품 등에도 쓰이는데 분자 속에 물과 기름이 쉽게 결합하도록 돕는 성분을 함유한 물질이다. 실제로 스프레이를 뿌린 면을 크게 확대해보면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의 수분은 공기 중에 수증기이다. 즉, 스프레이를 뿌린 면은 아주 미세한 수분이 부착된 상태가 되면서 전기 저항이 내려가기 때문에 정전기가 제거된다는 원리이다. 이 방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지긴 하지만 뿌리기만 하면 손쉽게 정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간편한 정전기 방지책이기 때문에 정전기로 옷자락이 달라붙는 현상을 막는 스프레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계면활성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피부에 수분을 빼앗아가서 건조한 피부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체내 정전기를 빼내려면 매우 지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주 작은 노력들을 반복하는 동안 조금씩 몸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